44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16년 만에 촬영을 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배우들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칸 국제 영화제의 각본상이라는 것은 엄청난 성과잖아요. 한국 영화로서 각본상 탄다는 것은 정말로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예. 칸 국제 영화제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처음으로 가보신 거예요? 아, 물론이죠. 예. 뭐 몇백 명의 카메라맨들이 전부 다 까만 양복에다가 넥타이 하고, 그리고 또 호텔에서부터 페스티벌 홀까지 가는 데까지 사람들이 그냥 엄청나게 서 있더라고요. 야, 상상 외다. 그래서 역시 깐네 영화제가 이렇게 세계적인 톱을 달리고 있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도 지금 굉장히 준비를 박차를 가고 있고, 이제 부산국제영화제도 세계적인 영화제로 지금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부상이 아니라 이미 부상이 됐어요. 예, 예. 제가 이제 국제영화제 심사를 많이 하잖아요. 예. 전부 다 부산영화제 얘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아이, 그럼요. 제가 캐나다도 갔고, 불란서 갔고, 그런데 전부 다 오고 싶어 해요. 그럼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제 깐 국제영화제보다 더 권위 있는 부산국제영화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 두고 봐야죠. 예, 진짜. 현실적으로 보시죠. 예.